Selamat datang di channel aku, Sunny Dahein. Kita ada edisi yang serem banget hari ini, guys. Jadi hari ini aku membawa teman aku, Kang Nara. Halo teman-teman YouTube, nama saya Kang Nara. Wah. Jadi hari ini guys, Kang Nara bakalan sharing sama kita cerita dari Korea Utara yang serem, yang ada tema-tema hantunya. Jadi Kang Nara ini adalah YouTuber dari Korea Utara yang sekarang sudah tinggal di Korea Selatan, yang memiliki kewarganegaraan Korea Selatan sekarang guys. Jadi untuk teman-teman yang penasaran begitu, jangan lupa untuk check out channelnya Kang Nara. So mari kita mulai story yang serem ini guys. 북한에서는 혹시 되게 유명한 귀신 스토리 같은 거 있나요? 제가 아는 거는 많이 없어요. 아, 괜찮아요. 저도 사실은 아는 거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인생을 아직 적게 살아가지고. 괜찮아요. 네, 제가 들었던 귀신 얘기 중에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요? 진짜 실제로 귀신이 내려와요. 밤마다. 진짜요? 이게 북한에,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인데 함경남도, 그 함경남도의 치덕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치덕산.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밤마다 진짜 마을로 귀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요? 대박이죠? 그러면 보는 사람이 되게 많나요? 봤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진짜? 우리 솔직히 귀신이라고, 야, 너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냐, 귀신이 어딨냐 막 이런. 근데 진짜로 귀신이 밤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마을에는. 진짜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런데 아가들이 울거나 막 이러면, 야, 치덕산 귀신이 너 잡아간다. 우리 막 한국에선 아가들 울면, 야, 범이 너 잡아간다, 귀신 너 잡아간다 이런 말 하는데, 거기서는 치덕산 귀신이 너 잡아간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이 귀신이 그렇게 유명했대요. 진짜 이제 밤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목격담인데, 진짜 이렇게 해진 옷을 입고 마을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들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올라가고 막 그런데요. 이 귀신의 정체는, 그니까 이제 그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당시 북한으로 진격했던 한국 군인들이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서 운신해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왜? 뭐 왜 산속에 운신해 생활하냐, 북한은 그냥 그 밖으로 나가서 그냥 자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 일단 수용소로 가야 되고 아니면 산속에서 살아야 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산속에서 이제 살고, 낮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너무 발각이 되니까 먹을 걸 구하러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있다 보니까 해진 옷을 입고 마을에 내려가서 이렇게 뭐 훔치거나 막 주워먹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치덕산 귀신이 이렇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무섭죠. 진짜 산 사람이 근데 사람들을 귀신으로 알고 있다는 건가요? 왜냐면 이게 전쟁 때 이제 올라갔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씻지도 못하고 머리 이렇게 길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봤을 때는 귀신이다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떡해.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맞아요.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저는 이런 거 막 할 때마다, 전쟁은 진짜 이 세상에선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맞아요.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 인도네시아는 막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막 되게 인도네시아는 왜냐면 워낙 되게 크니까 이게 지역마다 대표적인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책을 만들 수 있어요. 리스팅이 되게 많아요. 귀신이 타입이 무슨 타입, 무슨 타입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귀신이요? 그렇게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갑자기 이게 북한 스토리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스토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제가 한 6살, 5살 때 엄마네 친구네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분인데 되게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나 이 친구네 집에서 잘래 막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자게 해주는 데였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일을 되게 밤까지 해서 한 10시, 11시쯤에 드라이브를 해서 거기서 드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려주고, 근데 그 내려주기 전에 그 가는 길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근데 진짜 어두웠고 길이 딱 하나였어요, 발리에서. 그거. 그때는 아직은 길이 많이 없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그건 진짜 지금까지 아직 기억나요. 진짜 귀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얀 드레스를 여기까지 입고, 근데 머리는 하얀색인데 밑에까지 여기까지 되게 완전 긴 거예요. 할로윈이에요? 할로윈이에요? 그런 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일단 보는 것도 무서운데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그 옆에 여기 지나가는 할머니 안 보이냐고. 근데 엄마는 그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운전 중인데. 그래가지고 막
야, 너 장난하지 마. 밤에 막 이렇게 엄마가 되게 무서워가지고 막 뭐라 그랬는데? 그 나는 보였는 거야, 언니는. 그래서, 아닌데, 여기 할머니 와, 지나가고 어떡해? 있는데. 근데 너무 다행인 게 딱 지나갔는데 눈을 안 마주쳤어. 근데 만약에 눈을 마주쳤으면. 나 이거 따라가면 어떡해. 그잖아.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도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쭉 그렇게 가고 있었어. 진짜. 근데 너무 웃기게 어렸을 때 공포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뒤에 보면 없어지잖아. 내가 몇 번 봤는데 아직 있어. 할머니 아직 있었어. 근데 나만 보는 거야. 하지마 안 들어. 아니 진짜 의외로. 아니 언니 보면 귀신이 나올 거야. 아니 이거 내 얘기를 하지? 아 아무튼 나란히 네? 귀신 얘기 또 있나요?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무덤이 되게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한국은 완전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약간 이렇게 소일 같은 거. 아 맞아.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모시잖아. 이렇게 화장하고 이렇게 모시고. 근데 인도네시아는 약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무덤이 있어. 근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북한은 한국은 좀 많이 여기가 볼록하잖아. 북한 조금 이 정도? 아 진짜 이렇게? 그러고 이름 이렇게.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 그 명패가 있고 앞에 식탁이 이렇게 있고. 식탁? 응. 우와 대박. 대리석으로 된 식탁. 대리석? 응. 우와. 아무도 안 주워가 근데. 와 진짜. 아 대박. 사람의 묘를 도굴해 가는 경우는 있어도. 왜냐면 기중품 이런 것 때문에 묘는 되게 많이 도굴을 하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안 그래요 진짜. 그렇구나. 왜냐면 이 식탁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음식을 올려놓거나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럼 한국이랑도 약간 다르네요 그러면? 엄청 다르죠. 대리석 그런 것도 맞아. 있다고 보니까. 맞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북한은 산이 높은데 소들이 막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짐승들이 막 산 꼭대기까지 올려보내요. 이제 그 농장주들이. 그러면 소똥, 묘에 가면 소똥이 막 쌓이고 막 그래요. 그런 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막 묘지 관리원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석 때나 아니면 청명 때 이제 봄, 가을로 가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다 예쁘게 해주고 하는데 갈 때마다 소똥이 엄청 많고 묘가 막 무너지고 막 난리예요. 그렇구나. 그런 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조상님을 잘 모셔야 이게 막 집안 일도 잘 되고 우리 일도 잘 된다 막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거에서는 조금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막 소가 똥 싸고 막 그거. 그렇죠. Oke teman-teman, that's all untuk video aku hari ini. Terima kasih banyak untuk Nara yang udah datang, yang sharing mengenai cerita-cerita serem. Aku juga tiba-tiba jadi ikutan cerita serem juga experience aku waktu di Bali. Jangan lupa untuk subscribe Nara dan juga check out her Instagram. And we'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Bye-bye.